자, 오늘 어떠세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개장했다고 들어가지고 이번이 첫 주말이라가지고 놀러 왔어요, 바로. 아,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. 아, 그래요? 어떠세요? 오늘 놀러 오셨어요? 너무 좋아요. 바로 연결하세요. 여기 너무 좋은 사람 또 이게 또 있어? 와, 다들 피해요, 피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봄PD. 아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아, 형님. 어디 자꾸 그래요? 예, 맨날 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주말이고 해서 애들하고 같이 왔어요. 워터파크 못지않은 다양한 놀이기구들 있을 건 다 있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게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. 안 꼈네요. 가족들이 수영장에 모여드는 이 시간. 우리 청춘 남녀들 관심은 다른 곳에 모여 있으니 바로 건강한 구릿빛 피부 만들기. 아유, 나도 가고 싶다. 아니 근데 저분은 안 태우셔도 될 것 같은데. 아이, 이제 여름이 가니까 태닝 좀 하고 햇빛을 즐기려고. 오, 근육질의 남성들. 오. 우와, 아무나 못 하겠네요. 그 틈에서 고피도 달력 넘치는 청춘 남녀들. 아무나 갔네요. 대는 뭐냐? 에이, 안 되겠다. 그냥 곰이다, 곰피디. 일어나! 자, 곰피디, 출발! 자, 한강하면 노니 뭐니 해도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. 둘이 합쳐 200km 걷더니 넘는다는 우리 고명지. 자전거에 대한 배려심 전혀 없이 2승 자전거에 올라 거침없이 한강을 질주하는데요. 그런데 바로 그때! 저 뭐야? 사람들 시선 단숨에 사로잡은 무언가가 있다. 저 아이언맨 같은데요? 네? 이? 아니야 아이언맨이라고? 한강 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저 모습은 흡사 아이언맨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? 실제 확인을 위해 다가간 곰피디. 가까이서 보니 아유 더 닮았다. 출동인가요? 우와, 뭔가 엄청난 물살을 뿜어내며 한강으로 솟아오른 이 남자. 그분은 물속을 철저대로 들락날락. 인간 돌고래가 따로 없는데 자유자재로 드나드네요. 어허, 이어지는 공중제기쇼. 입이 떡 거리 벌어진다. 아이,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잠깐만. 희한한 게 뭐예요, 이게 지금? 아, 이건 플라이보드라는 겁니다. 공중 위로 솟아올라서 하늘 위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입니다. 혼자밖에 못 하는 거예요? 두 명이서 타기도 합니다. 한강을 배경 삼아 하늘에서 저렇게 혼자면 익사이팅하고 우리는 로맨틱한 플라이보드의 또 다른 매력. 어머나, 무서울 것 같아요. 와, 와, 볼 때마다 신기해요. здесь очень хороший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центр. Like Spider-Man. 갑니다. 자, 우리 곰피디도 용감하게 도전! 가자, 그대로 입수인데요? 아셨어요? 괜찮겠어요? 자, 뜹니다, 뜹니다. 어이구. 자, 무릎 굽히시면 안 되고요.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네. 어쩐지 한강물이 줄었더라고요. 가만히 있어. 아이고, 한강물 다 먹겠네, 그래요. 아이고.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곰피디. 솟아야죠, 위로. 잠깐만. 보통 일이 아니네요. 정말. 플라이보드를 못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꼴. 우리 곰피디가 네 번째 선수로 등극. 아유, 3% 안에 들었어요. 곰피디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동생이 나섰다. 어쩌고. 시작부터 뭔가 불안하긴 말이야. 더 깊숙이. 어떻게 해요? 자, 준비하시고 고개 내미시고요. 그렇죠. 저랑 마주 보면서 가실게요. 그 순간. 아니? 떴다! 떴어! 호기와 달리 날렵한 운동 신경을 가진 동생 곰피디. 멋있어요. 왜? 그 몸에서 무려 플라이보드 성공! 야.
승자의 여유죠. 어디서 보세요. 어땠어요? 어우, 진짜 끝내줬어요. 딱 하늘 나는 순간, 아, 진짜